오늘은 또 다른 제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굉장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김태영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좋아요. 이 친구는 저기 서울에서 회사를 다녀요. 땡땡 그 증권회사지. 네. 투자 그 개미 투자자들의 고요를 쪽쪽 빨아먹는 명품 개미하죠. 그 네. 오웅 변호사랑 동갑이에요. 매주 광주 못 내려오지? 거의 웬만하면 내려오려고 하죠. 주말 부부니까 아무래도 와이프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도 전남대 나왔어요. 영문과. 네, 영어 영문학과 졸업했고. Are you doing well? Fine. 영문과가 그 fine? Fine, thank you, and you 할까 보네. 정말 했다. 아니, 영어로 대화를 한 6년 만에 하니까 갑자기 뇌가 어? 이거 오랜만인데? 해가지고 엄찔해버렸어. 나는 영어를 못해. 이제 글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회화가 안 돼. 근데 그러니까 한 4개월 돌아다니니까 부쩍 늘어버려. 들려? 그쵸, 귀가 떨려. 계속 이렇게 하면 양산 좀 줘. 오늘 날씨 엄청 좋습니다. 양산이 너무 큐트한 거 아니에요? 이 친구를 지금 출연시킨 이유는요, 야, 텐션이 좋아요. 제가 채널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침인데 아침부터 우리 술 먹으나? 아, 저는 가리는 거 없는데요. 남대 후문의 사랑방 하우스입니다. 앞에 가격 보세요. 가격 요즘 이 커피 한 잔 값 이거 아무리 대학교 앞에 말이다? 아니요, 저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심장이 떨려요. 5억이 그랬는데 원래는 3,500원이었어요. 아니, 저 되게 진짜 엄청 오랜만에 온 건데 한 3년 만에 왔는데 가격이 1,500원 올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들어갑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자, 더 상세한 메뉴 보입니다. 가격 한번 보세요. 닭볶음밥 7,000원이지. 이 전국에서 제일 싼 집이네. 이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오호.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살짝 익혀서 주셨네요. 사장님, 저희 좀 이따 얘기를 볶음밥 할 수 있어요. 볶음밥 잘 먹으면 뭐 코리아 디저트 다 완성한다고 봐야지.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아, 이게 1인분 5,000원짜리 그 유명한 전대 후문의 사랑방 하우스 양념 불고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먹어요.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음식 가까이 좀 보여줘봐. 이게 아, 1인분 5,000원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찌그라 해가지고. 고추장 삼겹살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맛 그대로. 우리 아는 맛인데 제일 위험한 맛이죠. 야, 이거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싼 것 같아. 왜 밑반찬들이 잘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이마트보다 훨씬 싸죠. 호빵보다 싸. 아, 나는 전남대 근처가 태국밥 사람보다 물가가 싸다고 그러네. 이게 질리지 않는 맛이어서 그 편안한 집에서 해먹는 맛이에요. 그거 딱 그냥 아침으로 먹어도 되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맛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거의 아침이잖아요. 그치. 아우 잘 드시네요. 근데 저거 찌르지 뭐예요? 지금 컵에 좀 가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티셔츠를 지금 이 화면 보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마이클 잭슨 구두다 다리다 문워크 할 때. 아 그러네. 제 영상 100여 개 중에 현재까지 저작권 경고문의 영상이 3개예요. 노래 제목도 뭔지도 몰라. 아, 한 개 나온다. 아바, 댄싱 퀸. 저작권 이게 골 때 기준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 저작권을 걸어둔 일부 지역에서는 내 영상이 송출이 안 돼. 그 세 개 전부 다가 러시아예요. 댄싱 퀸 아바가 러시아 사람이야. 댄싱 퀸 그거 노래가 1초도 안 나와. 잠깐 나오는데 걸어버려. 근데 블랙핑크, BTS 그리고 마이클 잭슨 노래 있죠. 이런 노래들은요 정상급 탑에 있잖아. 뮤직비디오 막 써도 되고 음악은 막 깔아도 돼요. 저 하나도 안 걸려. 아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참 많이 왔겠다. 그쵸. MT 끝나고 뒤풀이로 여기서 먹고 이제 다음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뭐 싼 좀 싸고. 저 사실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여도 학교 애들 여 가르칠 때 고기 엄청 잘 많이 사줬다. 맞지? 내 나 하면 그냥 고기야. 그때 늘어난 거 지식보다는 거기까지. 이전에 오 변호사랑 먹방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사실 저는 먹방 방송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토킹하는 거, 얘기하는 거, 사는 얘기하고. 상대 쪽도 아주 주옥 같은. 상대 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대 쪽에 또 문이 있다는 거지. 전남대 그쵸. 들어오는 문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상대 쪽문. 아, 쪽문이야? 네, 상대 쪽문. 아, 정말 쪽문이에요. 예, 후문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거기는 아무래도 좀 더 밥집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 밥집 같은 느낌이 강하면 고생들이 많이 산다는 건가? 자취생들이. 자취생들이. 저도 거기서 자취를 했었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기 광주 오면 네가 추천 좀 해줘.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 정보 없이 니만 따라해. 아? 그래 진짜 각오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땐 탄수화물 먹을 생각 하고 오셔야 되는데. 영어 연구과한테 뭐라 물어봐. 국어공문과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봤고 이 질문을 해봤거든요. 대답을 못. 근데 의외로 초등 교사들은 이 질문을 하니까 아니에요. 자음과 모음이 뭐가 달라? 이런 거 좀 예고를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어학 계열이에요? 저는 문학 계열입니다. 아니, 그래도 언어잖아, 언어. 네. 그래서 제가 그 전공한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대답을 못해. 자음과 모음이 뭐가 달라? 여기서 편집할까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생각도 네.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아, 어, 우리 영어로 쓰면 A, O, 뭐 네. 아니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 사례를 드는데 네. 모음은 뭐가 다르냐면요 모음은 동물들도 낼 수 있는 소리예요. 이것도 비유를 든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자음은 동물들 중에 낼 수 있는 동물이 몇 개 안 돼요. 대표적으로 앵무새예요. 그럼 가봐요? 자음과 모음이 뭐가 다른지? 좀 더 해보세요. 모음은 혀가 이 구강 내에 뭐 치아든 입천정이든 이 부딪히지 않고도 낼 수 있는 소리예요. 그 동물들이 오오오오 하잖아. 앵무새 혀를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길고. 그러니까 걔들은 자음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맞을걸요? 거의 다 이제 먹어갑니다. 음식 맛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 줄이면 있잖아. 네.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할 거야. 지금도 저 많이 좋아해요. 괜찮아요. 더 좋아할 거야. 아, 너무 과한 좋음이 항상 여기까지 할게요.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일부러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물리거든 다른 테이블과. 이 친구도 뭐 유튜브 해보고 싶나 봐. 아, 저의 소중한 기록. 너도 크리에이터 해보려고? 아, 크리에이터 하면 뭐 좋은 경쟁자가 될 수 있겠죠? 열심히 벗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드신다 해서 저 혼자 먹을 거긴 한데. 자, 불 꺼버릴까? 네, 꺼버릴 것 같아. 아니,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오랜만에 제자가 열심히 볶아놨는데 예의상 몇 젓가락을 분명히 안 먹는 거 있거든요? 네, 정말 어처구니거든요. 아, 혼자 다 먹으려고? 아저분이니까 목 안 마르세요? 말 마르지 당연히. 뜨거운 불 앞에 있었으니까 목 마르지. 대학교 때 연극을 했다고? 맞아요. 뭐 햄릿 이런 거 했 거야? 저 오만과 변변에서 했어요. 아, 물론 이제 비주얼상 영어로? 네, 영어로 하는 연극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그게 인생의 모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그렇게 쫄지 않는 사람이 된 느낌? 뭐 그렇게 대단하고 막 큰 무대는 아니었지만 하고 나니까 되게 사람 자신감이 많이 붙더라고요. 남들 앞에 서고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네,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잘 먹었다. 네. 아, 내가 막 계산하려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막 하더라고.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이게 뭐야?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인문대 1호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문대 3호관, 인문대 2호관도 저쪽에 있는데 인문대 1호관이 사실 원래 굉장히 좀 유명했어요. 5.18 근원지 중에 하나로도 유명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문대의 가장 핵심인 저희 모든 강의실도 다 있는 이런 곳이고 이게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근대식 건물이에요. 이제 이쪽이 경영대. 운치가 있구나, 이 인문대 쪽은. 공대 쪽은 다 세련된. 막막하잖아요.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데가 경영대 1호관. 네, 저도 이제. 이게 내 뒤에 있는 게 경영대 네, 1호관. 부전공을 했었어가지고 여기서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었고. 어, 경영을 부전공 했었어. 네. 그리고 저기 있는 게, 저기 플랜카드 있는 게 저 했던 동아리예요. 이제 여기가 제가 했었던 동아리고, 제 후배도 여기 이름이 있네요. 아무튼. 그냥 열심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연극 동아리 이름이 베일리... 아, 아니요. 여기는 연극 동아리 아니고. 아, 연극 동아리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갔던 동아리. 아. 오, 하나 털 줄 알았다가. 잠깐만. 나는 칭따오 200주를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저는 아무래도 좀 젊으니까. 이게 청량감 나다. 청량감 되게. 처음 들어보는 맥주예요. 약간 느낌 묘하게 에일 맥주 같잖아요. 뒷맛이. 밥 먹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데 커피 값이랑 편의점 맥주 4개 쌤쌤. 쌤쌤보다 이게 더 싸요. 같이 한번 촬영해봤는데 소감이 어때? 만만치가 않아 이게. 쉽지 않은데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네. 아,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는 시각이랑 제가 쌤을 보는 시각은 다를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과거의 기억이 있으니까 훨씬 행복해 보여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지내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전에도 멘토 메스 때보다 이걸 시작하고 나서가 훨씬 행복해 보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마다 다른 표현인데 텐션이 많이 더 좋아졌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수업할 때 늘 이런 텐션이었어. 아니, 그 수업할 때 텐션은 약간 그냥 동물원에서 뛰노는 사자 같은 느낌이었던 거고요. 동물원 사자? 여기서는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치타 같은 느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야간에 수업할 때가 있었어가지고 야간 수업을 하고 데리러 오신 날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카풀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모두 다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다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말을 안 하는 게 그때는 낫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되게 특이한 옷이 많았었어요. 제 그때 기억에도. 여자 옷이라서 그래. 아, 그것도 여자 옷이야. 여자 옷 가게에 산 옷이야. 아, 제가 좋아하는 옷들 몇 개 있어요. 특이한 옷들. 거의 대부분 남자 샵에서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찰도 없고 다 여자 샵이에요. 네, 정말 특이했어요. 그 후드티들이 아주 후드 집업이죠. 정확히 말하면 후드 집업들이 아주 그냥 특이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신기한 부분들이 있었죠. 뭐 옷뿐 아니라 아무 되게 특이한 수업을 했어. 몇 가지가 정말 통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냥 이 순간에 말했던 게 다른 순간에 듣고 보면 아 이게 이거였다 라고 통용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저는 지금도 되게 잘 되새김하면서 살고 있죠.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해줘야 따뜻하고 예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와 진짜 쪽문이네? 여기 완전 쪽문이죠. 이제 여기를 나가서 저는 뭐 매일같이 왔던 데니까. 상대면 옛날 말인데 지금 말하면 경영경제. 그쵸. 옛날 상업대학. 진짜 쪽문이다. 처먹은다. 근데 여기를 유동한 인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 그래? 네, 여기를 유동한 인구가 정말 많죠. 야 내가 세계 경과대가 다 이쪽으로 합니다. 아 가격. 근데 여기가 국밥도 평균은 해요. 평균 하는데 역시 여기에 네임드는 철판 돼지고기 국밥. 이게 5,500원? 그 은박지에 나오는 그 맛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거든요. 골목에 이제 식당들이 딱 봐도 싸요. 지나치게 싸요. 지나치게 싸요. 지나치게 싸서. 여기가 유명해? 전대분식은 제 생각에 쌤은 한 공기 가지고 3일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무조건 벗은 밥을 주세요. 전대 상대 쪽문 쪽에 최고의 커피집이 있대요. 무지개 당구 클럽. 여기가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 아, 여기가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무타벅스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그 여름철에만 아주머니가 아이스 커피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에요. 아 이걸 먹으면 살찐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안 먹으면 다음 날 너무 후회.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 무타벅스야? 네 여기 무타벅스죠. 여기는 그냥 커피를 시키는데 당구를 칠 수 있는 곳 정도? 약간 그 정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구 치러 온다 이거다. 커피 맛 커피가 주다. 그런데 재밌어요. 얘가 말을 잘해. 맛깔나게. 다음에 또 이 동네에서 만나? 어차피 여기로 가면 또 아는 데 많아요? 곧 뵙죠? 다음을 계약하며. See you. 좋아요. 아, 이건 기본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알았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